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인트로가 바뀌었죠. 그리고 오늘 기점으로 그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영업용 지게차 하면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안전, 그리고 요금, 약속. 이세 가지를 지게차에, 앞으로의 지게차가 이제 나아갈 길이죠. 요세 가지만큼은 꼭 지켜가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죠. 오늘은 어떤 장비를 실어주러 왔는데, 이거 제가 내려놓은 게 아니거든요. 요건 제가 내려놓은 게 아닌데, 누가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실어주러 왔는데,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장비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렸는지, 지게차를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요거를 확인한 후, 어디를 들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게 얘기를 듣고, 저 궤도 아래를 뜨면 된다고 해서 궤도 아래를 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이걸 내릴 때, 4.5톤 지게차로 내렸는지, 뭐 5톤 지게차로 내렸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즉, 이 장비의 무게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럴 경우 일단은 조금만 들어가서 지게차가 발이 들어가서 이걸 한번 들어봅니다. 들어보는데 무게가 가늠할 수 없죠. 이걸 들었을 때 앞으로 안 꼬꾸라져야 되죠. 그거를 잘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은 어느 정도 드니까 부피에 비해서 무게가 이렇게 많이 나가진 않는 장비네요. 조금 근데 좀더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약간 무겁습니다. 일단 안전하게 많이 들어갈수록 안전하죠? 작업하기에는 좀 불편합니다.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많이 들어갈수록 덧발의 두께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밑에 지게발 고이는 그 나무도 더 두꺼워져야 돼요.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현재 장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이 들어가면 안전하지만 작업하기에 조금 불편할 수가 있다. 그래도 일단 장비는 많이 들어가서 안전하게 들어주는 게 좋죠. 자, 이제 안전한 위치에서 최대한 바짝 붙어서 상차를 해주고 있습니다. 리프트 들고 올라갑니다. 조금 더 들어야죠. 이럴 때 이제 신호수가, 옆에 있는 신호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면 됩니다. 근데 신호수가 너무 바짝 붙어 있어요, 현재. 저렇게 바짝 붙어 있으면 안 되죠. 이 장비라는 것은 지게차 발 위에 얹혀져 있는 그 어떤 제품은 언제든지 쏟아질 수가 있죠. 그 넘어졌을 때그 반경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안될것 같아요. 자, 이제 발을 빼야 되는데 발이 눌려서 안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 아웃트리거 유압을 조금 올려주죠. 지게발을 뺄수 있도록이요. 자, 이제 부드럽게 지게발이 빠지고 있죠. 이제 하나 더 실어야 되는데 하나는 하우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장비는 제가 내려놓은 것 같아요. 이 안으로 들어가서 내려놨는데, 그거 들어갈 때는 지금보다는 좀 장애물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상태는 장애물이 많이 있죠. 들어가 있는 장비가 지금 이 하우스 안에 그 문과 폭이 거의 비슷하죠? 들어갈 때도 조심조심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나올 때 역시 조심해서 나와야 되겠죠? 아, 이 장비는 제가 갖고 들어간 게 아니네요. 저는 저 뒤에 노랗게 있는 그 창고 같은 거 그걸 갖고 들어갔고, 이 장비 역시 제가 내려놓은 게 아니군요. 저는 이제 처음 보는 장비입니다. 어딜 떠야 될지 몰라서 일단 물어봤고, 물어봐서 그것을 이제 떠주면 되죠. 보통 이제 팔레트나 이런 것은 지게발을 어디로 집어넣어야 될지 뭐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장비 같은 것은
지게팔 꽂는 곳이 따로 없죠? 그 어디를 떠야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 맘대로, 내 의미대로 떴다가는 장비가 넘어갈 수도 있고 어디가 파손될 수도 있거든요. 이 기계 작업이나 또는 이런 장비 같은 거 작업할 때는 항상 그 기계 주인이나 또는 도부하시는 분에게 어딜 떠야 될 것인지 꼭 확인한 후에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많이 작업하던 기계나 이런 거라면은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 필히 확인을 하셔야 되죠. 자, 지금 잘 떠졌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야죠. 이제 왜냐면은 이 장비를 높이 들어줘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장애물이 하도 많아서 저 문 있는 데까지 빠져나가려면은 이거 높이 들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높이 들거나 좀 위험한 길을 할 때는 지게팔을 많이 넣어주는수록 유리하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밑에 발트는 데가 뭐 따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짐도 많이 있고 이것저것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높이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죠. 항상 장비 또는 기계나 제품 같은 걸 지게팔에 떴을 때는 지면에 최대한 붙여나가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죠. 그 영업용지게 찾아보면은 자동차도 승용차 서 있는 곳 그런 곳 지나갈 때는 승용차 높이 이상 들어줘야 될 때도 있어요. 불안불안한 일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많은 차들을 다 빼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참 깝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폭이 딱 맞아주면은 한 방에 빠져나올 수 있는데 아슬아슬하게 나옵니다. 지금 지게차가 이 문의 정확한 센터에 붙을 수가 없어요. 오른쪽에 무슨 호수 같은 게 쌓여 있어갖고 여기 포장 덮여 있는 거 지게차로 막 밟으면 안 되죠?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약간 센터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나오는 중이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물건이 거의 빠져나올 수 있는 크기네요. 자, 이제 오른쪽은 나왔고 왼쪽 호수가 살짝 걸렸죠. 자, 이제 다시 자동발을 이용해서 조금 옮겨주고 아슬아슬하게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들어갔던 거니까 나오기도 하겠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들어갈 때는 이제 다른 장애물이 없어서 좀 쉽게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올 때는 또 이제 장애물이 많이 생겼어요. 이런 거 저런 거 막 쌓아놨기 때문에 지게차가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거죠. 자, 이제 요거 실어주고 오른쪽에 파이프 흐트러진 거 실어줘야 되는데 저 영상은 뭐 따로 올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영상 올릴 거 없으면 저 부분만 따로 뽑아서 따로 뽑아놨습니다. 현재 그것만 따로 뽑아서 영상 편집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요것만 실어주면은 1차 작업은 끝이죠. 이런 비포장 땅은 지금 많이 단단하다곤 하지만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게 바로 이런 비포장 땅이죠.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포장한 땅은 더 이상 변동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런 땅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 계절의 기후의 영향도 많이 받죠. 자, 조금 발을 뺀 다음에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발을 많이 집어넣었기 때문에 제품을 가운데까지 놔주지 못하네요. 자, 이제 하차. 하차할 때도 그냥 쾅쾅 놓으면 안 되죠? 최대한 부드럽게 놔주셔야 돼요. 자, 이제 작업이 끝났죠? 무사히 안전하게 작업이 끝났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아, 요거 지금 컴프레셔 하나 더 실어줘야 되는데 요거 컴프레셔가 좀 까다로워요. 이것처럼 지금 밧줄이 묶어져 있으면은
그걸 뜨면 되는데, 이게 안돼 있는 경우 이 컴프레셔가 굉장히 까다로운 짐입니다. 자, 지금 이런 경우는 그냥 발로 들어서 실어주면 되죠. 그러나 이때 발로 들 때도 조심히 한번 살짝 떠봐야 돼요. 저기 발나락 자빠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것을 계속 실었다 내렸다 하는 사람들은 정확한 위치를 묶어줬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사실은 까다로운 짐이에요. 이 컴프레셔 같은 게 바닥이 둥글기 때문에 또 지게발이 저 손잡이까지 넓게 벌어지지가 않거든요. 4.5톤은 대부분 묶어서 드는데 후살이 잘못 묶으면은 이게 발라나 자빠져 버리거든요. 항상 조심해야 되는 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컴프레셔도. 자, 이건 이제 바퀴가 달려있기 때문에 화물차 위에 얹어만 주면 되죠. 저 비슷한 위치에 앉혀주면은 또 움직일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진짜로 작업이 끝났습니다. 일단 장비 상차는 끝났고,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